부담부담입니다. 오늘은 대구 하이타이라는 곳에 가요. 비건 옵션으로 유명한 곳인데 대구 동성로에 사실 채식할 곳이 거의 없거든요. 샐러드 전문점 빼고는. 그래가지고 제가 제보를 받고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오늘은 친한 친구랑 가게 되었어요. 물론 비건 친구인데 실제로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게 된 친구예요. 레이지푸드 유나라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도 하는 친구입니다. 사실 하이타이가 되게 음식이 맛있어요. 타이 음식 전문점인데 거기 사장님이 비건에 대해서도 아시고 또 취향에 따라 그 고수도 빼드릴까요?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대구에 사시면 한 번쯤 들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출발할게요. 안녕! 부끄러워합니다. 다른 사람 유튜브에 나오고 네 유튜브도 소개하고 인스타그램도 소개하고 왔어. 아 진짜 했어? 공부해줬다. 근데 왜 안 하세요? 해야죠.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. 좀 해주세요. 뭐 하느라 바쁜지 모르겠지만. 아니 편집을 한 건 있는데 그거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자막 달아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. 근데 그게 언제냐면 내가 그걸 혼자 들어가지고 그걸 좀. 여기에 왔죠. 대구 하이타이에 왔어요. 비건 옵션 4개인데 알고 보니 5개예요. 야채 충건도 있어요. 저희가 파티마오랑 파타이랑 야채 충건 이렇게 3개 주셨습니다. 그럼 좀 이따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. 매콤한 느낌. 매콤.
살짝 매콤한 국수. 몬스터 국수? 근데 솔직히 안 매콤해. 응? 안 맵지 않아? 조금 매콤. 아, 내가 이거 때문에 그런가? 좀 매콤한데. 이거 자체는 별로 안 매워. 가서 한 다 먹었습니다.